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의 내용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유한한 인간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는 내용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성경과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통독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에 많은 분들이 특정 부분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유독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이 그만큼 굉장히 외롭고 우울해서 자신의 약한 그 감정을 시편을 통해 위로받고 그 시편에 기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의학적인 관점으로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22편, 102편에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인 의욕상실, 식욕부진, 체중감소, 입마름, 불면증을 호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시편 102편 3절에서 7절입니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탄나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갗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사오며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한 마리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죄를 빵같이 먹으며 마실 것에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경노와 주의 진노 때문이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식욕부진과 입마름,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의 편견의 대상이 되었던 병들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던 간질이나 한센병 그리고 에이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편견에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은 앞서 언급된 질환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아직까지 그런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소수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에 대한 상당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독교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편의 기자처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혹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한 그분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일까요? 정신질환에 시달릴 때 병원이 아닌 영적인 해결책을 더 먼저 찾는 종교인 중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픈데도 오로지 영적인 방법에만 기대어
의학적인 도움을 거부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만성화시키거나 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의 장례가 기독교식으로 치러지는 것을 보고 있기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의사이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는 그의 저서 의학과 치유에서 목회자들은 자칫 모든 일을 영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의학에 대한 맹신 또한 잘못된 것이지만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의학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만큼 그 증상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병을 가진 환자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의 선물에서 의학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의학적으로 치유 가능한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울증이 감기라는 가벼운 질병에 비유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까다로운 질병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죄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기독교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봉자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자 장 칼뱅,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흑인 노예제도를 없앤 링컨, 그리고 처칠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성장시키기도 하는데요. 만약 우울증 역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잡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는 2009년 4월호에서 우울증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담긴 글의 요지는 우울증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야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긴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그것만으로는 우울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의사인 이종훈 박사님은 그 글을 읽고 소감을 적어 2009년 5월호에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 의사로서 지난 후 커버 스토리 우울증을 관심 있게 읽었다. 우울증과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지금 시대에 다루기 적절한 주제였다고 본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임상 의사들의 글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과연 이 글이 우울증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오히려 우울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결과를 낫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울증은 이제 세계 제1의 질병이다. 우리는 전쟁과 범죄로 인한 사상자보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울증이 사회적, 영적, 육체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의사나 환자, 기독교 상담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울증 환자를 대해야 한다. 기독교 상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리 콜린스는 2007년판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에서 우울증에 대해 다루면서 신체적인 증상이 있거나 초기 상담에서 호전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유능한 의사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도 기술했다. 우울증에 관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게리 콜린스가 언급한 생물학적 기질과 스트레스나 날씨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우울증 환자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제대로 된 환자 대접을 받지 못해 고통당한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중보 기도를 공개적으로 부탁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살에 이른 유명인들 중 상당수가 자살 직전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울증을 순전히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교계 일반의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말이 환자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질병을 기도로 고쳐야 하는가, 의학으로 치유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질병 중 우울증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문제를 새롭게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의술의 발달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항우울제의 혁신적인 발달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모든 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의사의 치료로 완치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치료가 힘든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재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우울제의 도움으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중증 우울증에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막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우울증 환자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원인 인자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많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도의 사람 링컨이다. 2005년 조슈아 울프 셴크가 쓴 링컨의 우울증에 의하면 링컨은 현대 기준에서 볼 때 확실한 중증 우울증을 두 차례 경험했고 중년의 시기에는 만성 우울증 증후를 보이며 살았다. 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구했고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그는 수차례 자살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를 평생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울증 덕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환경오염의 증가로 암 발생률이 늘어나듯이 극심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우울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강조하는 한편 우울증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고민하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티 투데이 2009년 5월호에 남긴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공황장애와 불면증,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이종훈 박사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링컨처럼 적극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치유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정신과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요셉이라는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요. 제가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 오고 나서 새로운 정신과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파주 정신과 이곳저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작업하던 CCM 곡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르라는 슬로건을 붙여놓은 정신과가 있어서 신기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 전체가 깨알같이 많은 성경 구절로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머릿속이 산뜻해지는 느낌을 받고 저의 주치의가 되신 선생님 성함이 바로 요셉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상담할 때 정신병이 있는 제가 정신병 전문의와 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가면 인간은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질병 중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셨을 법한 것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울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 때문에 죽어야 한다니 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때론 울기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지닌 인격체이심을 드러내는 것 같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우울하셨을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극도의 우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우울증의 발생 메커니즘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육체적, 환경적, 심리적, 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그 발생 메커니즘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병을 앓는 환자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우울증을 얻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방법 중 하나로 우울증을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결코 걸리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한편 가능한 의학적 치료도 힘써야 합니다.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대할 때도 다른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영적인 치유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식으로 영적으로만 강건해지라고 그들을 다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홀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시에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영적 또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욥은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회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혼자 있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깊이 의지하자. 넷째,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휴식을 취하자. 자, 여러분 자세히 1번 항목을 보시면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이라면 치료를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 역시 다른 육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나 기타 의학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병이라는 점을 알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치료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 것이며 의학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결코 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인 창조과학자가 우주 온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증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